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치의 시도를 그려갈 저는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네, 벌써 심화 5강째로 왔습니다. 여러분 선거 부분 하고 있죠. 그래서 선거 관련돼서 선거 문제들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올려준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중에 어려운 문제들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회, 7회분까지 정치의 지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료를 모두 보셔야 하는데 물론 여섯 번째 자료에 표 분석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여섯 번째 자료 중심으로 가고요. 일곱 번째 자료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료에서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워하는 그런 선거 유형의 그런 패턴을 좀 벗어나 있는 문제들이 많고 또 하나는 선거 공영제라든가 선거구 법정주의 등등에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나서 스스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에 6회 자료, 여섯 번째 자료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번 시간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요. 1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네, 여섯 번째 자료 1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오른쪽 제일 아래 2010년 9월 6번 문제 있습니다. 2010년 9월 6번 문제는 우리 수능 특강 심화 8강에서 선생님이 풀이를 했습니다. 그거 안내해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9페이지, 10페이지 걸쳐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선호 투표제에 관련된 문제 다 모아놨고 지난 시간에 선호 투표제 하나 풀었고 또 수능 특강 심화에서도 풀이된 문제 소개해 드렸고요.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확인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1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선거구제와 대표 결정 방식이 혼합된 그런 문제들 역시나 세트 문제 중심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풀 문제는 11페이지의 19, 20번 문제입니다. 2009년 4월 문제예요. 교육청 문제 빼고 보통 평가원 문제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6월, 9월 수능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기출을 소개해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7월이나 4월, 10월 문제들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학생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요. 뭐 4월 문제라든가 7월 문제 등등 교육청 문제들 많이 살펴볼게요. 네, 그러면 19,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이게 작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 미리 풀어오셨으니까 모르는 거 체크해 두고 보실 테니까 자 보겠습니다. 권역별 정당 의석수고요. 갑권역, 을권역, 병권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역이라는 말을 여러분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경기권, 강원도권, 충청권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나눠져서 갑권 네, 갑권역 네, 다시 말하면 서울 경기권에는 선거구 수가 50개다. 뭐 그다음에 충청권에는 40개다. 병권역에는 30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볼게요. 이제 의석수입니다. 여러분, 의석수를 한번 따져볼까요? 도대체 의석수가 몇 개일까? 이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권역은 3개로 나누어지고요. 이 나라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지고 정당은 4개만 있고 1인 1표제이며 전국구와 무소속은 없다 그랬습니다. 1인 1표제 지역구가 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석수 따지면 의석수 구해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해볼까요? A당, B당, C당, D당 이렇게 있는데 갑 권역에서 보면 예, A당 70, 20, 4, 6 예, 이렇게 이거 다 더해보세요. 다 더해보고요. 이렇게 다 더해보세요, 여러분. 딱 더해보세요. 제가 딱 더했더니 몇 석이 나오냐면요. 240석이 나오더라고요. 240석이. 다 더해보시면. 네, 240석이 나와요. A, 갑 권역에서 A당이 70석, B당이 20석, 4석, 6석. 그래서 여기서 모두 100석, 80석, 60석. 해서 이건 이렇게 다 더해보면, 아, 240석이구나. 이거 사실 다 안 더해도 여기 나오죠. 100석. 80석, 60석 다 더하면 240석이네. 국회의원 숫자는 240명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렇다면 의석수를 확인했다면 의석수와 뭐를 비교해봐야 돼요? 선거구수, 여기선 지역구밖에 없으니까 지역구수를 비교해보면 되죠. 지역구수 어디서 구할까? 딱 봤더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선거구수 있잖아요. 여기선 지역구밖에 안 한다고 했어요. 선거구수 더해보세요, 여러분. 더해보니까 선거구수 몇 개?
120개요. 50, 40, 30 더했더니 120입니다. 그렇다면 120개의 지역구에서 240석을 뽑고 있네요. 그렇다면 한 선거구에 2명입니다. 어떤 제도예요? 중선거구 제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이거 찾아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문제를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풀어볼까요? 예, 다는 조금 이따 보고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대표 선출 방식은 상대 다수 대표제다. 여러분, 중선거구제는 소수 대표제죠. 1등하고 지금 보시면 한 선거구에 2명이었습니다. 1등하고 2등도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적은 표를 얻은 사람도 당선이 돼요. 소수 대표제입니다. 다수 대표제 아니지요?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겠다. 유권자가 후보자 파악이 식별이 용이한 건 소선거구제죠. 소선거구제는 상대적으로 선거구도 작고요. 출마한 후보자 수도 작아요. 그러니까 파악이 쉽죠. 그런데 여긴 중선거구제입니다. 틀렸어요. 디귿, 정치적 신인이 정계에 진출하기가 좋다. 중선거구제의 장점이죠. 2등까지도 당선될 수 있으니까요. 맞네요. 리을, 한 지역구 내에서 당선자 간의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당선자 간에 1등으로 당선된 사람 10,000표, 2등으로 당선된 사람 5,000표. 당선자 간에 똑같이 국회의원인데 당선자 간에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하죠. 정답은 디귿 리을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지금 19번 문제는 정말 가장 간단한 문제. 선거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을 묻는 세트 문제 중에 하나 형성하는 제도의 특징을 묻는 문제. 제도 금방 중선거구제 찾아낼 수 있었어야 했는데 물론 여기서 의석수 챙겨가고 여기서 선거구수 챙겨가기에는 권역별 이런 말을 둬가지고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선거구제 찾아냈다면 이 19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아주 가장 이렇게 생각한 거가요.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주 가장이라고 말하려는데 가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네, 따라서 정답 디귿 리을 돼요. 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오, 지우고 할게요. 1번, 투표율은 을 권역보다 병 권역에서 낮게 나타난다. 이제 이 20번 문제는 뭐냐면 이 표에 대한 분석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세트 문제는 제도 특징 그리고 표 분석하는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분석해 봅시다. 을 권역보다 병 권역에서 투표율이 낮았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유권자 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만 명, 10만 명 단위로. 그냥 우리 읽어도 되죠. 180명, 100명, 횡명 이렇게 읽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투표한 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 그럼 100명 중에 60명이 투표한 거네요. 그러면 60%의 투표율이죠? 그렇죠. 여기 100명 중에 50명이 투표한 거네요. 50% 투표율이네요. 뭐 어려울 거 없죠. 투표율 어디가 더 높아요? 을이 더 높아요. 을 권역보다 병 권역에서 낮게 나타났다. 을보다 병에서 낮게. 맞네요. 1번 맞죠. 2번 보겠습니다. 각 권역별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각각 다르다. 확인하면 되잖아요. 가볼까요? 각 권역에서는 A당이 다수, 을 권역에서는 B당이 다수, 병 권역에서는 C당이 다수네요. 그렇죠. 각 권역마다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이 다르네요. 맞네요.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 친절한데요, 이거? 딱딱 변하는데요? 문제를 다 분석했다는. 을-1은 병-1에 비해 사표가 적게 발생했다. 이거 어렵나요? 자, 해볼게요. 지금 다표는 어떤 표냐면요. 갑 권역, 을 권역, 병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여러분, 갑 권역에는 선거구 수 몇 개였어요? 50개였어요. 그러면 갑-1 선거구, 갑-2 선거구, 갑-3 선거구 해서 갑-50 선거구까지 간 거죠. 그렇겠죠? 을 권역에서는 선거구 수가 40개예요. 그러면 을-1 선거구, 을-2 선거구, 을-40 선거구까지 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다표는 각 권역별로 해서 제1선거구를 비교한 거예요. 권역별로 해서 제1선거구의 선거 결과를 분석한 거예요. 즉, 갑 권역의 50개 선거구 가운데 1선거구를, 을 권역의 40개 선거구 가운데 1선거구를 이렇게요. 비교해봤어요. 유권자 수 36만, 뭐 36명, 25명, 33명 뭐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쫙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거구제? 중선거구제입니다.
당선자는 1등과 2등이죠. 그렇죠? 해봅시다. 여기 1등, 그다음에 여기 2등. 그렇죠? 여기 해봅시다. 여기 1등, 여기 2등. 여기 해봅시다. 여기 1등, 2등 이렇게 됐네요. 동그라미 당선자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이건? 사표죠. 맞아요.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를 우린 사표라고 하죠. 보겠습니다. 을-1은 병-1에 비해 사표가 적게 발생했다. 을-1은 사표 3, 병-1은 사표 5. 을-1이 병-1에 비해 사표가 적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네요. 맞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서 정당 간 공조가 필요하다. 여러분, 위에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밑에는 읽으면서 할게요. 여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전체 의석 몇 석? 240석입니다. 240석 가운데 과반수라고 하면 121석이 돼야 되는 거죠. 가장 큰 정당으로 보이는 A당을 한번 따져볼게요. 네, 이렇게 해보세요. 121석 안 됩니다. 70, 22, 18 이렇게 더하면, 그쵸? 가장 큰 정당도 40, 70 하면 120석이죠. 121석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다시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서 정당 간 공조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돼요. 다시 옮겨주시면, 예, 여기입니다. 갑-1은, 예, 갑-1은 병-1에 비해 유권자가 가지는 한 표의 가치가 더 크다. 자, 갑-1 선거구와 병-1 선거구의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유권자 수가 어디가 더 많아요? 여기가 더 이렇게 많습니다. 갑-1 선거구가 많죠. 선거구가 크다는 얘기예요. 큰 데서 한 표와 작은 데서 한 표와 어디가 더 가치가 크죠? 작은 데서 한 표가 더 가치가 큰 거죠. 어디서 한 표 가치가 더 클까요? 병에서 한 표 가치가 더 큰 거죠. 갑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네. 여러분 잘 고르실 수 있겠습니까? 권역별이라는 말이 나와서 다소 헷갈리는 점, 그런 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표를 어디서 찾아내야 되지? 물론 어려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득표율, 의석률 구분해가면서 하는 문제에 비해서는 훨씬 난이도가 높지 않은 그런 문제였어요. 몇 번 반복해보세요. 이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넘기셔서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19,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힌트는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의회 의원 선거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여러분, 어떤 선거구제죠? 중선거구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중선거구제는 뭐죠? 한 선거구에 두 명 이상, 중대선거구제 두 명 이상 뽑는 거예요. 자, 여기 딱 확인해 보시면, 가 선거구에 세 명, 나 선거구에 두 명, 다 선거구에 세 명, 이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선거구에 한 명의 대표를 뽑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소선거구제가 아니구나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또 문제 속에서도 우리나라 기초의회 의원선거, 기초의회에서 중선거구제 도입했다는 얘기는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게다가 선생님이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뭐냐면 2인에서 4인 선거구제까지 있다라고요. 즉 어떤 지역은 2명까지 뽑고요. 어떤 지역은 4명까지 뽑아요. 이처럼 어떤 지역은 3명만 뽑는 데도 있습니다. 2인에서 4인 선거구제까지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선거구제예요. 그렇죠? 그거 문제 통해서 그리고 딱 보자마자 아,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이네. 한 명 넘어섰네. 그러면 중선거구제구나. 바로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볼게요. 네. 기억. 갑의 지역구 선거에서 A당보다 B당의 득표수가 더 많다. 해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후보별 갑 지역입니다. 그리고 A당 당선자들 보세요. A당. 예, 보세요. A당, B당입니다. 당선자가 아니라 A당 여기 요만큼 A당이 득표한 거, 그 다음에 B당이 득표한 것들. 여기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이 B당이에요. 문짝 보시면요. 여기가 A당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B당입니다. 그냥 눈으로 딱 보셔도 B당이 득표수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 가 선거구에서 21%, 22%, 14%를 득표에 감으로써 이 A당보다 더 많고요. 나 선거구에서도 역시 28%, 15% A당보다 많고 다 선거구에서도
즉, 몇 명의 인구가 있느냐를 떠나서 한 선거구당 득표율을 해보면 A당보다 B당이 훨씬 더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갑의 지역구 선거에서 A당보다 B당의 득표 수가 더 많다라는 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금방. 맞아요. 니은, 을의 지역구 선거에서 A당은 의석률이 득표율보다 더 높다. A당의 의석률을 따져볼까요? 자, A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입니다. 을 선거구에서 A당은 모두 1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8명이 A당입니다. 의석률이 몇 퍼센트나 되냐면 80%나 됩니다. 전체 10명 중에 8명을 차지했어요. 의석률이 8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면 득표율을 딱 보시면 34, 30, 39, 20, 30, 28, 29, 41 더해봐도 80%가 안 됩니다. 이거 나누기 해도. 전체 다 더해서 여러분 나누기 해보세요. 예, 그러시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죠? 따라서 의석률이 득표율보다 더 높다라는 건 바로 직감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디귿, 갑의 지역구 선거에서 B당보다 A당이 공천자 대비 당선자 비율이 더 높다. 해볼까요? 갑의 지역구 선거에서. 갑의 B당보다 A당이 했는데 A, B당 해볼게요. 에이당의 공천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입니다. 여덟 명 가운데 하나, 둘, 셋, 4명 당선됐어요. 예. 여덟 명 중에 4명. 예. 공천한 사람이고 당선자입니다. B 해볼까요? B? 아홉 명이 나왔습니다. 그쵸. B당 출신으로 아홉 명이 나왔어요. 예. 아홉 명 나온 중에 당선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입니다. 그렇죠? 여섯 명입니다. 여러분, 퍼센테이지 해보세요. 절반 당선률 50%입니다. 그렇죠? 여기는요. 9명 중에 6명이면 당선률 60%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해 보시면 60% 아닌가요? 네. 계산해 보면 60%가 아니죠. 60% 조금 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가 더 높습니다. 네. 그러면 보세요. B당보다 A당이 당선자 비율이 더 높다. 맞네요. 그렇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리을, 갑과 을의 지역구 선거에서 갑과 을의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의 합은 유효 투표 50% 미만이다. 여러분, 사표라고 함은 어떤 거가 되냐면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겁니다. 해볼게요. 여기 사표, 여기 사표입니다. 15%, 14%, 13%, 15, 16, 여기 11, 15, 여기 딱 이렇게 여러분 표시를 해보시면 여러분 사표는 사표의 합은 유효투표수의 50%의 반이 됩니다. 직감적으로 딱 이렇게 보시더라도요.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요.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예. 다시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예요. 20번 문제를 딱 보시면 이 문제는요. 여기 안 봐도 바로 찾으실 수가 있어요. 즉 우리나라 기초의회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등도 또는 어떤 선거구에서는 4등까지 1, 2, 3, 4등, 1등, 2등까지 당선자를 내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작은 정당들에서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겠죠. 2등, 3등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A당 혹은 B당이 다 가져갔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A당. A당이 전체 다 싹쓸이 했고요. 무소속이 둘밖에 없습니다. 즉, 중선거구제를 도입했을 때 그 취지는 작은 정당들이 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했으나 실제로는 A, B당하는 큰 정당에게 유리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정당 공천제를 통해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졌군. 여러분, 정책 중심으로 했는지 인물 중심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아닙니다. 다수대표제 시행으로 여러분 중선거구제죠? 중선거구제라면 소수대표제죠? 아예 틀렸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했으나 소선거구제 아니라 중선거구제죠? 틀렸습니다. 소수대표제를 채택했지만 소수대표제 뭐죠? 중선거구제죠. 작은 정당도 2, 3, 4, 5등도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소수 대표제를 채택했지만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는 어렵겠구나. 실제 그런 맹점이 나타났죠. A, B당 중심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중선거구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중대선거구제 시행으로 한 정당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이 사라졌어. 중대선거구 시행했지만 큰 정당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했잖아요. A당 중심으로 또는 AB 두 당 큰 정당들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그런 현상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틀렸지요.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그렇죠? 골라서 보시고요. 독특한 형식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뒤로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여러분 13페이지 있어요. 13페이지 오른쪽에 2011년 6월 이 문제는요. 오른쪽에 비례대표제 가로열고 선거구제 대표 결정 방식 하는 2011년 6월 12, 13번 문제는 수능특강 심화 7강에서 풀이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수능 완성 심화 4, 5강하고 수능특강 심화 7, 8, 9강은 선거와 관련된 심화 강의로서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뒤로 넘겨볼게요. 역시 14페이지 왼쪽에 있는 2009년 9월 14번, 15번 문제 역시 심화 7강에서 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고요. 14페이지 오른쪽 위에 닮은꼴 문제 7번은 지난 시간에 풀이를 했죠? 자, 넘기겠습니다. 15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2008년 9월 16, 17번 문제 역시 심화 7강에서 어디 수특 심화 7강에서 풀이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능특강 심화 강의에서 선거 심화를 할 때는 평가원 문제를 중심으로 풀이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심화 강의에서는 교육청 문제들 많이 풀겠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뒤로 넘기겠습니다. 짠 넘기면 이제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여러분 제일 하단에 보면 5번 문제입니다. 2010년 7월 문제 5번 문제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굳이 고른 이유는 즉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문제 풀 때 선거 관련해서 문제 풀 때 첫 번째는 지역구하고 의석수를 얼른 찾아서 소선거구제인지 중대선거구제인지 맞춰가는 것 첫 번째 단계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두 번째는 정당 투표를 했는지를 찾아서 정당 투표가 됐다면 1인 1표제, 1인 2표제 아니라면 1인 1표제라는 것 기억하시라라는 거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선거 관련 세트 문제가 나오면 하나는 제도에 대한 문제, 여기서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분석인데 분석에서 줄을 이루는 게 바로 득표율과 의석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문제라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놓으시고요. 앞으로 득표율, 의석률 구분하는 거 정말 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볼게요. 자, 보십시오.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역구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 한번 찾아볼게요. 총 의석수는 400개래요. 400개. 총 의석수 400개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지역구가 몇 석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예, 여기 연두색이에요. 102, 52, A, B, C, D당이 다 합친 것을 합치면 되잖아요. 4. 102, 52, 42, 4 이렇게 합쳐보세요. 그럼 여러분 몇 석입니까? 아, 지역구가 모두 200석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비례대표도 여러분 안 더해봐도 총 400이고 지역구가 200이라면 비례대표도 200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쪽에 가봅시다. 20대에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해보니까 95, 68, 31, 6 더하시면 역시 200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200석 해가지고 모두 총 의석수가 400이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득표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예, 득표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보면서 해볼게요. 1번입니다. 여기 200, 200 쓸게요. 기억입니다. 해볼게요. 19대 의회 선거에서 지역구 의석률과 지역구 득표율 간의 격차가 가장 큰 정당은 A당이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의석률과 득표율 구분해라.
비교해라. 구분이 아니라 비교죠. 의석률과 득표율을 비교해라 라는 문제인데 가장 큰 게 A당이다. 그렇다면 가장 큰지 알려면 A, B, C, D당을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다 해봅시다. 자, 기억 여기 나와서 해볼게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득표율. 지역구라고 했어요. A, B, C, D. 의석률입니다. 득표율, 의석률 비교하는 문제가 났을 때 득표율은 퍼센트로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의석률은 주어지지 않죠. 그렇죠? 의석률은 주어지지 않고 의석수만 나옵니다. 의석수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총 의석수분의 그 정당의 A당, B당, C당 그 정당의 의석수를 이렇게 비교해서 의석률을 대강 구해내야죠. 그렇죠? 산수처럼 정확히 할 필요는 없지만 대강 의석률을 산출해내야 되겠죠. 즉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하는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득표율은 주어져 있고 의석률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해볼게요. 이제 지역구 선거에서 A, B, C, D당의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어디 보셔야 되는지 선생님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19대 의회 선거. 그럼 19대 여기죠. 여기입니다. 지역구 의석률과 지역구 득표율입니다. 의석률 안 나와 있어요. 그쵸? 뭐만 나와 있어요? 지역구 득표율만 나와 있어요. 지역구 득표율 어디 있어요? 여기입니다. 이 색깔입니다. 그쵸? 네, 이겁니다. 써볼게요. 선생님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40.6%, 37.3%, 그 다음에 15.1%, 7.0%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의석률입니다. 의석률은 안 나와있죠. 그럼 우리 의석수를 써봅시다. 의석수를요. 의석수 써볼까요? 의석수 102. 그쵸. 그 다음에 쭉 보니까 52. 그 다음에 42. 그 다음에 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게 의석수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총의석수가 몇, 지역구의 총이 몇이다? 지역구 총이 200이죠. 그렇다면 이 A정당은 200석 가운데 102석을 차지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준을 100석으로 한다면 100석 가운데는 몇 석인 겁니까? 51석인 거죠. 51%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기준을 100으로 해야 퍼센트잖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석률은 문제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의석률이 안 나온다면 의석수를 해야죠. 의석수로에서 의석률을 구해내려면 총 의석수분의 200분의 그 정당의 의석수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들 다 일일이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200석 가운데 102석입니다. 그렇다면 득표율이니까 100을 기준으로 100석 가운데는 51석인 거죠. 51%. 여기 해봅시다. 200석 가운데 52석입니다. 52석 맞나요? 예, 52석 맞네요. 200석 가운데 52석입니다. 52석 맞죠? 네, 너무 작아서 갑자기. 52석이면 100석 가운데는 26석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해볼게요. 200에서 42석이면 100석을 기준으로 하면 21석입니다. 21석이면, 네, 200석 가운데 21석이면 100석이면 10.5석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득표율과 의석률을 지금 구해냈습니다. 가장 차이가 큰 정당은 어디입니까? B죠. 그쵸? 11이 좀 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B가 가장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틀렸어요. 어렵습니까? 해보세요. 자꾸 해보세요.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넘겨주세요. 네. 네. 보겠습니다. 20대 의회 선거에서 비당은 비례대표에 비해 지역구에서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가 적다 이랬습니다.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격차를 줄이려고 등장한 것이 비례대표입니다. 그래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하고 해보면 비례대표가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가 작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인 걸 가져다가 이거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실제 해봐야 돼요. 자, 20대 의회 선거입니다.
비당입니다. 20대 의회 선거고요. 비당을 보셔야 되겠죠.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와 지역구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예. 득표율 볼까요? 득표율. 예. B당에, 예. 이게 지역구 득표율이죠. 요 색깔이 보면 34%. 그 다음에 요게 비례대표 득표율이죠. 37.2%. 그걸 썼습니다. 이제 의석률이에요. 의석률 모르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저 의석수부터 구해내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68석, 78석입니다. 지역구 68석이고요. 네, 비례대표 78석입니다. 의석률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전체 의석수 생각하라 그랬죠? 그쵸. 전체 의석수, 지역구도 200, 비례대표도 200이었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쵸. 200을 기준으로 하면 퍼센트가 구할 때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200을 기준으로 해서 68이라면 100을 기준으로 하면 34네요. 맞아요? 그쵸? 여기 보세요. 200을 기준으로 해서 78이면 100을 기준으로 하면 39%네요. 맞습니까? 35에, 네, 맞죠? 그럼 보세요. 지역구에서는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일치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에서는 차이가 좀 납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일치도가 더 높아요? 지역구에서 더 높아요. 비례대표에 비해 지역구에서 차이가 작다. 예, 그렇죠. 비례성이 높다. 맞아요. 맞습니다, 니은. 그래서 기억 니은 선지 통해서 득표율과 의석률 구분하는 거 확실히 해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디귿. 19대에 비해 20대에서 C당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해볼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총 의석수 400입니다. 그렇다면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201석은 돼야 되죠? 여기 보세요. 202석입니다. 따라서 A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단독.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정당은 모두 다 C당한테 구애를 하겠죠. 맞죠? C당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집니다. 디귿 맞습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19대에 비해 20대 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 배분 기준이 상향되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비례대표 득표율이 D당 보니까 5.2%를 받아서 한 석 가져갔어요. 5.2% 받아서 한 석 가져갔다고요. 그런데 여기 봅시다. 5.6% 받았어요. 더 높은 퍼센테이지 받았는데 못 받아갔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5%대를 받으면 비례대표 배분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비례대표 배분해주는 기준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되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리을도 맞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정답이 니은 디귿 리을 되는데 혼자 풀기에 만만치 않은 문제였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 통해서 득표율, 의석률 비교하는 거 득표율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의석률을 구하는 게 관건이 되죠. 그쵸? 뭐 수학 풀듯이 막 이렇게 한 문제에 다 쏟아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안 납니다. 탁탁탁 구할 수 있게 나와요. 직관적으로.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17페이지예요. 예, 17페이지 볼게요. 여러분 선거 관련 문제를 보면 선거 관련 문제를 딱 보면 어떠냐면 여러분 표를 지금 표를 많이 봤죠. 그래프 많이 봤죠.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문제들처럼 이렇게 내용이 나온 부분을 정말 잘 읽어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술술 쓱쓱쓱 해버리면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정말 잘 읽어야 돼요. 잘. 자, 볼게요. 어떤 나라의 의회 의석 결정 방식인데 소선거구제에 의한 지역대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소선거구제 지역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의 한 표, 정당에 각각 한 표를 행사하고 있네요. 1인 2표제. 그렇죠. 우리나라랑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를 이제 얼마나 잘 읽어냈느냐가 중요하죠.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해서 각 정당별로 배정될 총 의석수가 정해진답니다. 즉, 우리나라는 지역구 따로 정당 명부시 비례대표제 따로 해서 가져가는데 그게 아니라
정당 투표에서 그 득표율에 따라서 각 정당이 가져가야 할 총 의석수가 결정된다라는 사실 잘 읽어내야 돼요. 더 가볼게요. 이 의석수에서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총 의석수가 이렇게 정해지고요.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가 비례대표 의석이 된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총 의석수가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정해지고 거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면 나머지가 비례대표 의석이래요. 아래 해보면 해볼게요. 단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투표에 의해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을 경우 초과된 수만큼 전체 의석수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전체 의석수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즉 정당 투표에 따라서는 그 정당이 가져가야 할 게 5석인데 지역구에서 6석을 가져와 버렸다고 해봐요. 총 의석수가 배분된 건 5석인데 정당 투표에 따라서 5석이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지역구에서 이 정당이 6석 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길 뺀 걸 비례대표로 가져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정당은 가져갈 게 없어요. 여기서 여길 빼면 오히려 한 석 내놔야 돼요. 내놓는 게 아니라 6석으로 해서 전체 의석수가 늘어난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럼 볼게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줄. 네, 보겠습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이제. 자, 보겠습니다. 지역구 선거 그리고 정당 투표 득표율이라고 나와 있죠? 지역구 아까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소선거구제로 한다고 했어요. 각 선거구에서 1등한 단 한 명이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여기 1등 했어요. 여기 보세요. A정당 1등 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B정당이고요. 여기서는 A정당 역시 A정당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볼게요. 정당 투표 득표율이라고 득표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총 의석수는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해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체 의석수가 10석인데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해서 각 정당의 총 의석수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10석인데 40% 가져갔어요. 그러면 A정당은 몇 석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 총 4석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고 B정당은 2석. C정당은 4석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정당 투표에 따라서 각 정당이 가져갈 의석수가 결정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는 A당 몇, 하나, 둘, 셋, 넷, 그쵸? B당 한 석, C당 0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비례대표는 어떻게 결정한다라고 했었습니까? 비례대표는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서 정해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배분한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A정당은 한 개도 못 가져가고 B정당은 한 개 가져가는 거고 C정당은 비례대표로 4석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요. 그럼 만약에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52고 여기가 10이라면 A정당이 여기도 차지하게 되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써봅시다. 그러면 지역구에서 여기 5석이고요. 여기 0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원래 총 의석은 4개 가져가야 되는데 지역구 5개라서 하나 뺏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는 안 주고 여기 5석. 여기는 2개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 0이라고 치면 지금 보세요. 그리고 여기 4입니다. 그러면 5, 2, 4 해가지고 총 의석수가 하나 늘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줄에 써 있었던 것이.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로 다시 원상복귀 시킬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셨죠? 문제를 선생님 풀겠습니다. 여기 넘기지 마시고요. 그냥 놔두고 하겠습니다. 19번 현행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비교할 때 이와 같은 방식의 일반적인 특징. 1번 볼게요. 소수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낮다.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이 2석 이런 것들을 할당을 해줘요. 2석. 그래서 지역구에서 한 석만 하더라도 이것을 여기다가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보강해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소수당이 진출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2번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감소한다. 여러분 우리나라건
이 나라건 간에 지역구는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틀렸죠? 3번. 다수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가 높다. 다수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가 지금 보시면 A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월등하게 높았는데 C정당은 지역구에서 다 졌지만 비례대표로 다 이걸 보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제가 아주 강화된 이 나라의 선거 제도가 다수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틀렸고요. 4번에 보시면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럼 소선거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죠. 틀렸고요. 정답 5번 됩니다. 정당 투표 득표율과 총 의석률 간의 격차가 적죠. 왜요?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서 각 정당의 총 의석율을 배분하기 때문에,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여러분 20번 문제를 볼게요. 가하 방식을 적용해서 나아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1번. A당의 총 의석수는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해 과대대표되었다. A당의 총 의석수는 몇 석? 4석이고요. 정당 투표 득표율 40% 4석. 과대대표 아닙니다. 일치시켰어요.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B당의 사표가 많다. 지역구 선거 가볼까요? B당의 사표가 많습니까? C당의 사표가 많습니까?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 C당에 엄청 많습니다. C당입니다. 틀렸어요. 3번이죠. B당은 2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획득했다. B당은요? B당은 한 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획득했죠?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C당은 무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다. 자, 보겠습니다. C당은 무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다. 지금 보세요. 여기 41%, 41%, 36, 35, 30, 44. 자, 여러분 보시면 이거 퍼센트입니다. 지금 퍼센테이지 비율로 보면 C당은 무선거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획득하긴 했지만 무선거구가 작은 선거구라면요. 여기가 100명이고 여기가 200명인 선거구라면요. 그렇다면 200명에 41% 했다면 여기선 82표 얻은 거지만 100명에 44%면 여기 44표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4번에 보시면 C당은 무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왜요? 선거구의 유권자 수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틀렸어요. 정답은 5번이죠. A정당의 지역구 의석률과 C정당의 비례대표 의석률이 같죠. A정당의 지역구 의석 4석, 여기 4석 비율이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막 열을 내서 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보면요. 이제 정부 형태와 선거 문제들인데 여러분들 뭐 앞에 지금껏 풀었던 문제들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1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페이지로 넘어가면 11번 문제입니다. 가장 상단에 2010년 10월 1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예, 조금 색다른 형식이어서 네, 넘겨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네, 예, 아까 선생님이 그냥 보고 풀어서 예, 이겁니다. 2010년 10월 11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문제 역시 보세요. 의석률과 득표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의석률이 20%인데 득표율이 20%인데 의석도 20%면 참 이상적인 거죠. 국민이 득표해준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선상에 위치했을 때 정말 국민의 의사를 의석에 잘 반영한 게 되는 거죠. 국민이 40% 지지하면 의석도 40% 가져갔을 때, 즉 이 선상에 위치했을 때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일치 정도가 높아서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의석에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근데 보니까 이 선상에 위치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다 어렵잖아요. 쫙 이렇게 일치하기가.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T대 의회 선거 결과와 T1대 의회 의원 선거 결과예요. 자, 보시면 여기가 Y축이고요. 여기가 X축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앞에 X축, Y축 이렇게 쓰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A당 가보세요. 득표율은 38%인데 의석률은 53%입니다.
의석은 53%예요. 즉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거죠. 이때 어때요? A당은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정도가 높아요. 득표율은 38%인데 의석은 53% 과대표됐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여기도 역시 A당은 45% 득표했는데 이제는 48% 의석률 가져간. 많이 개선이 됐네요. 맞죠? 자, 풀어볼게요. 하나씩. 1번. T1대 선거 결과 C당과 D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맞을까요? 맞죠? 여러분 이건 어떤 거 봐야 돼요? 어떤 작은 소수당의 정치적 영향력 부분을 보려면 과반수 정당이 있느냐 없느냐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죠. 과반수 정당이 있을 때 A당은 누구 어떤 정당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T1대에 가서 A당은 48%의 의석률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안 돼요. 도움이 필요하죠? C, D당한테 구애를 하겠죠? 맞습니다. 2번이요. T대보다 T+1대에서 내각의 능률적인 정책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맞죠? 여기서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단독.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라고 했습니다. 단독으로 53%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연립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3번 볼까요? 네, 3번 넘겨주시면. T대와 T+1대 모두 D당 지지표에서 사표 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표.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 여러분 지금 득표율과 의석률 나왔습니다.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 어디서 찾겠습니까? 예, 못 찾겠는데요.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T대 선거에서는 A당, T+1대 선거에서는 A당과 B당이 과대대표되었다. 자, 보세요. T대 선거에서는 A당이 과대대표되었죠? 38% 득표했는데 53% 대표 가져갔습니다. 의석 가져갔어요. 과대대표되었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선상보다 위쪽에 위치했을 때 그렇습니다. 여기 가볼까요? 여기 보니까 30% 득표했는데 33%, 45% 득표했는데 48%. 선상 위에가 있죠? A, B당이 과대대표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보다 위에 갔을 때는 과대대표, 이 선보다 아래 갔을 때는 과소대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과대대표다라고 하는 것은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이 훨씬 많을 때, 득표는 20 했는데 의석은 30, 40 했을 때 과대대표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득표는 20, 30 했는데 의석은 10% 이렇게 되면 과소대표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5번 보겠습니다. T대에 비해서 T+1대 선거에서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높게 나타난다. 여러분 비례성 어디요? 이 선이죠. 이 선상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비례성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T+1대 보면 이 선상으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비례성이 좋아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정부 형태 관련해서 득표율과 의석률 비교하는 진짜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지금 6회분은 다 풀어봤고요. 이제 7회분으로 7번째 자료로 지금 넘어가 볼게요. 7번째 자료로 넘어가 보면 민주정치와 선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냐면 우리나라 지방선거와 1인 2표의 정당명부시 비례대표제 하는 그 부분들만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여러분 어려울 것 같지 않고요. 정말 대부분의 문제들.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 자료 수강 후기 게시판 통해서 Q&A 통해서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보기 어디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좀 해주세요. 네, 물론 이렇게 말로 이렇게 답변을 다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 7번째 자료에서는 이 문제 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뭐냐면 의외로 지금 여기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영제 하는 문제들은 쉬워요. 그런데 선거구 법정주의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 완성에서도 그런 문제 풀어봤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여러분 몇 페이지로 넘길 거냐면요. 지금 7번 자료입니다. 7번째 민주정치와 선거 2 하는 자료예요. 그 자료의 11페이지로 넘겨보세요. 11페이지 넘겨보면 19번 문제 있습니다. 2009년 3월 문제예요. 역시나 교육청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못 봤던 그런 문제가 되는데 풀이를 좀 못했던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이 농촌이 되고요. 모든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한대요. 투표율 100%입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 채택하고 있으니까 1등한 단 한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도시와 농촌 지역의 유권자 비율은 40대 60이랍니다. 우리 간단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모든 유권자가 100명이라고 치고 도시에는 40명 살고 농촌에는 60명 산다라고 머릿속에 먼저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요. 도시 지역의 유권자들은 60대 40의 비율로 A정당을 도시 지역은 A정당을 농촌 지역은 B정당을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60대 40의 비율로 지역을 분할하더라도 분할된 각각의 지역 단위에서 정당 지지율은 변하지 않는데요. 지역을 나누어도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기억을 해봅시다. 도시, 농촌. 농촌이고요. 도시에 40명 사는 거고 농촌에 60명 사는 겁니다. 도시의 인구의 60%는 A당을 지지하고요. A당 지지가 많고요. 농촌은 B당 지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해볼게요, 지금. 지금 여기 보시면 바깥은 아까 농촌이었고 안이 도시다라고 말씀드렸죠? 도시를 농촌이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나눠볼까요?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나만 보시면 여기 바깥은 농촌입니다. 농촌을 두 개로 나눴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30명, 30명씩 나눠진 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요. 20명, 20명씩 나눠진 걸 거예요. 근데 하나만 해볼게요. 자, 보세요. 30명이 있는데 이 30명 가운데 60%가 어디 지지한다고요? B당 지지한다고요. 그럼 40%는 A당 지지잖아요. 누가 당선되겠어요? B당이 당선될 겁니다. 계산 안 해봐도 돼요. 다시 말하면 농촌은 농촌끼리 도시는 도시끼리 해서 선거구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당연히 농촌에서는 B당이 그리고 도시에서는 A당이 이렇게 당선이 되겠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렇죠. 왜요? 도시 인구 40, 60, 40명 대 60명. 이거 이제 떠난 거잖아요. 도시는 도시끼리, 농촌은 농촌끼리잖아요. 그러면 도시끼리 했을 때는 A당이 지지가 많고 농촌끼리 했을 때는 B당이 지지가 많아요. 그러면 도시끼리, 농촌끼리 두 개씩 나눠가지고 당선자를 뽑는다면 아, 도시에서는 A당 두 명, 농촌에서는 B당 두 명이겠구나. 되죠, 여러분? 그렇죠? 네. 두 명, 두 석, 두 석.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선거구를 이렇게 나눠봅시다. 어떻게요? 농촌을 세 개로 나누고 도시를 한 개로 나눠요. 그럼 도시에선 당연히 A당이 당선이 되겠죠? 계산하고 말고도 없이. 여러분 여기요. 농촌에서는요? B당이 당선이 되겠죠. 농촌은 B당을 더 많이 지지하니까요. 그러면 아 선거구를 이렇게 나눴을 때는 쫙 보세요. 농촌 지역에서는 세 개 선거구를 만들고 도시 지역에서는 한 개 선거구를 만들면 A정당은 한 석을 왜요? 도시 하나에서 한 명 뽑으니까 하나의 도시에는 A정당 지지가 더 높으니까 B정당은 세 석을 확보하게 되겠죠. 농촌 지역에서는 B당의 지지가 높으니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섞여서 잘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죠. 해볼까요? 농촌이 60명이죠. 그렇다면 60을 4개로 자르면 15명씩 살겠네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 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여러분 도시는 40명이죠. 그렇다면 잘랐으면 1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피자 조각처럼 된 모든 선거구의 구성은 똑같네요. 농촌 사람 15명 대 도시 사람 10명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의 선거구만 해보면 되겠네요. 하나의 선거구만. 여러분 10명 있습니다. 10명 중에 B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몇 명이 될까요? 4명이겠죠. 왜요?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A당을 더 많이 지지한다. 6대 4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시 지역 중에 B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4명. A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6명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 해볼게요. 여기 농촌 지역입니다. 농촌 지역 A당, B당 이렇게 있는데 B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6대 4로 더 많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15명의 60%. 몇 명인가요, 여러분? 9명이죠. 그리고 A당 지지자는 네. 4하면 5명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6명입니다. 6명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은데. 네.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합쳐놓으면 B당은 모두 13표, A당은 모두 12표 해서 한 표 차이로 늘 B당이 당선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거구에서 B당이 당선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당의 유불리가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을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관건은요. 이거는 바로 직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농촌끼리 그렇다면 B, 도시만 그렇다면 A 바로 파악을 하시고 여기선 섞였어요. 그렇다면 농촌인구, 도시인구 따져서 6대 4, 6대 4의 비율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다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선거 문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시간 투자를 하면요. 다시 말하면 여러 문제집을 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 지금 이렇게 기출문제보다 좋은 선거 문제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지금 합쳐놓은 것이 30장이 넘는데 30장 정도가 되는데 선거 문제 30장 5번 정도 풀면 어떤 선거 문제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3단원 심화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